충북선을 활용하는 원안 대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정무적 판단에 기대했던 청주 도심통과 노선안,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진 약속에 한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종 사업 확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여의 상고 끝에 청주 철도 시대를 열 도심통과 노선안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최종 대안으로 반영됐다며 충북 민관정은 한자리에 모여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이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철도 대중교통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통의 중심으로서 또 대한민국 중심으로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기한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도심 통과 노선 안에 사타 통과를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0.8 정도면 철도는 거의 됐다. BC뿐만 아니라 AHP로 최종 결정 나게 되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 이미 이제 통수권자가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하고 투자 우선순위부터 재원 조달 방법까지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기존 충북선 활용 노선보다 2조 원가량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요 입증이 눈앞에 가집니다. 아까 후진 국토부 장관님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예타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 게다가 내년 총선도 맞물려 있어 정치적 변수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 절차의 첫 관문을 넘게 된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예타 면제나 통과를 위한 논리 개발과 충북 민관정의 역량 결집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